4월에 보험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다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데 지금 3월달 안에 보험을 다시 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실손보험이랑 암보험이 있는데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갈아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보험 가입하시려는 분들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에 보험을 드는 게 나을까? 그 전이 유리할까? 네. 뭐가 맞는 말일까요? 절반은 맞기도 하고요. 네. 또 절반은 틀리기도 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두 번째 경제 신호. 보시면 이 주황, 이 황색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 기존의 보험 가입자들은 이 뉴스를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 시작은 경험 생명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을 조사를 해서 저런 경험 생명포를 작성을 합니다. 저걸 기초로 해서 뭐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개정된 경험 생명포에 따르면 평균 수명, 기대 수명 모두 늘어났습니다. 예. 자, 먼저 평균 수명을 볼까요? 남성은 86.3세, 그리고 여성은 90.7세가 됐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5년 전에 나왔던 평균 수명과 비교해서 각각 2.5세씩 더 늘어난, 뭐 체감을 하시죠? 네. 평균 수명뿐만이 아닙니다. 기대 여명 역시도 같이 늘어났는데 5년 전에 했던 9회 생명표에 비해서 역시 2살, 2세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바뀐 경험 생명표는 이번 4월부터 적용이 돼서 신규 상품들은 저 바뀐 생명표에 따라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 종류에 따라서 과연 종신보험이냐, 건강보험이냐, 연금보험이냐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오르고요.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점이 4월입니다. 예. 그래서 신규 가입자들은 저 4월을 기점으로 꼭 고심을 하셔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수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잖아요. 좀 상관관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4월이라는 기간은 아셨죠? 4월 네. 이후에 바뀐다. 그런데 상품별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에 포함된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 확률이나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깎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2019년에 당시의 경험 생명표가 바뀌었을 때 종신보험료 거의 3.5%가 인하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4월 이후에도 역시 사망보험 관련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수가 있을 텐데 반면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수명이 늘어지면 의료 서비스 더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의 인상의 근거가 되고요.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수령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앞서 기억한 것처럼 이 신규 가입자들은 4월 기점으로 보험 상품을 꼭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가 섣부른 갈아타기는 금물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맞아요. 기존 보험자들도 쉽게 해지하지 마시고요. 유리한 상품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